유미몬. 가장 좋은 꽃, 가장 높은 고개. 옛날에 신하와 백성을 무척 아끼는 어진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은 모처럼 뜰로 나가 봄볕을 즐기고 있었지요. 봄볕이 한결 따사롭구나. 추운 겨울을 견뎌온 적꽃들처럼 우리 백성들이 대견스럽구나. 나무에는 벌써 꽃망울이 많이 달려싸옵니다. 백성들의 고운 마음이 피어난 듯하옵니다. 신하들이 말을 이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이 무슨 꽃인 줄 아느냐? 양귀비꽃이옵니다. 모란꽃입니다. 매화꽃입니다. 임금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신하들 중에 아직 대답을 안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신하가 임금님에게 머리를 조아리더니 목화꽃인 줄 아옵니다. 임금님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었어요. 어째서 그 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꽃은 아름다운 것이 좋으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화꽃이 아닌가 하옵니다. 임금님은 두 번째 문제를 냈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개가 무슨 고개인 줄 아느냐? 문경세제입니다. 대관령입니다. 추풍령입니다. 신하들이 각각 대답했어요. 틀렸느니라. 못마땅한 임금님이 고개를 돌리자 아까 그 신하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개는 보릿고개이옵니다. 그제서야 임금님은 무릎을 탁 치며 활짝 웃었어요. 내가 이제서야 가장 훌륭한 지혜를 찾았도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지혜야말로 지혜 중에 으뜸이 아니겠느냐? 그 후로 임금님은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지혜로운 신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나라를 잘 다스렸대요.